Times. 예, 기타는 블랙 색상인데 오늘 마토씨 계속 퍼플 입고 있습니다. 기어타임즈에서 처음으로 검은색 기타와 깔맞춤이 안 되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토씨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마토씨 시즌 1, 버즈비 콜라보레이션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촬영이 되겠고요. 오늘은 보호된 메탈 NX6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진짜 새까만 색상의 기타잖아요. 보통 네. 블랙이라 그래도 블랙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차콜 블랙, 네네네네. 원 블랙,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얘는 그냥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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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새까만 수가 있을까?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마토 씨가 늘 검은 옷을 입고 기타가 검지 않았던 경우는 있는데 기타가 검은데 마토 씨가 검은 옷이 아닌 경우는 진짜 처음이네요. 사실 오늘 앞에 그 기타들은 검은 기타가 없었으니까 그냥 정마토가 오늘 까만 옷이 아니구나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기타가 까마니까 이게 확 오네요. 뭔가 위화감이 드네.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 기타는 진짜 까매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타도 마토 씨한테 이제 석별의 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올블랙의 아이콘 정마토 잘 다녀와 이 까만 거를 이제 대신 지금 기타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들어가. 이거 하나 줄게. 아, 이거 올려. 좋네요. 저희가 8연 나오면 부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마토 씨가 요 블랙을 들고 있어서 저희가 색상 이름을 너무 까매갖고 뭔지 살펴보니까 블랙 그라나이트라는 색상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라나이트가 뭔지 찾아봤더니 화강암. 화강암. 네, 이 화강암이 이제 석영과 장성유를 주성분으로 이루는 암석인데 이게 마그마 활동이 저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가지고 굳어갖고 암석이 되면은 화강암. 화강암이 되고 이제 용암으로 분출이 돼갖고 밖에서 급격하게 식으면서 막 구멍 뻥뻥 뚫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현무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화산이 있는 지형에서는 현무암이 실제로 많고 그리고 활화산이 없고 휴화산 지역이나 이런 우리 내륙 지방에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그래서 제주도 가면 여러분들 현무암을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죠. 도라라방 만드는 그 구멍 숭숭 뚫린 거. 일본 가면 그거 야구장에 그 뽀개갖고 깔아갖고 야구장도 까맣잖아요. 현무암을요? 예. 아 그렇군요. 야구장에 현무암을 까는군요. 예. 물도 잘 빠지고 아주 좋답니다. 네. 물은 진짜 쭉쭉 빠지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주도가 물이 부족한데 현무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이 더 삼다수가 거기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장석과 석영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건데 이 옛날에 그 암석의 경도 순서가 있었어요. 활석이 가장 무르고 금장석이 가장 단단한 건데 그 열 가지를 활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시켰다. 이래갖고 그 앞자리를 이어갖고 활, 석방형, 인정, 석황, 감금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활석, 석고, 뭐 활, 석방형, 방해석, 뭐 현석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 학창 시절에 외우라고 해서 외웠던 것 중에 장기 기억으로 변환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화학 그거 원소 주기율을 배웠는데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지구상의 모든 원소를 넣어가지고 만든 환약을 파는 사기꾼을 잡는 수사반장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모든 그걸 타령으로 만들어갖고 그 신도들이 그걸 외우고 있는데 김영사가 갖고 잡는 거거든. 잠복해갖고 유황의 스피시시 탄소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그게 한번 하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재방송해 달라고. 아 그게 애들한테 남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원소 기호를 외우는 그거였군요. 네, 그래갖고 그거는 기억이 조금 남지. 그렇군요. 수사반장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 뭐 누구나 하는 그 있잖아요. 예전에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장기 기억에 남아 있는 거고 사실 뭐 태정태세 문단에도 남아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종속과목 강문계 뭐 이것도 있고요. 생물의 그 분포 그거죠. 종속과문 강문계인가? 예. 그리고 또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카바 칼카나 마일련 천리주납 이거 이온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건데 아직까지도 하나 이거 왜 기억에 남아있지 싶은 게 그 식물에 물관이 있고 체관이 있잖아요. 물관이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아세요? 물관이 안쪽에 있고 체관이 바깥에 있고 있죠. 맞아요. 네. 제가 이거를 시험 때 어떻게 외웠냐면 물관이 안쪽이니까 물안경 이렇게 외웠거든요. 물안경 좋다. 근데 이거를 30년째 안 까먹고 있어. 이 연상작용의 놀라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연상작용을 잘 이용하셔서 곧 복무신조를 여기 요새는 외우는 게 없고 딱 카드를 놓고 읽으니까 아니 근데 왜 복무신조 빨리 외우면 전화 전화 찬스가 필요가 없죠. 전화가 필요가 없죠. 아 네, 그렇군요. 네. 훈련소 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폰에? 훈련소는 아니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훈련소 때 첫 전화 찬스를 받기 위해 복무신조를 꼭 잘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죠. 너무 옛날 분들 얘기를 하고 있나? 결국엔 이것도 정마토를 놀리기 위한 빌드업에 네. 지나지 않았다는 거. 기승전 군대야. 기승전 군대. 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시간은 메탈로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리지널도 하고 프로그레시브도 하고 마지막은 점점 빌드업을 시켜서 이제 강력하게 메탈로 피날레를 장식해볼게요. 이게 274만원 가격이 좀 저렴한 게 베이스우드 바디 사용되어 있고 뭐 네. 탑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깔끔해요. 이 솔리드 메이플 탑이긴 한데 까맣게 칠해서 네. 안 보이죠. 안 274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81cm 무게는 2.11kg 두께 41mm 12프렛 뒷둘레가 대부분 다 75에서 76 사이드 인 74입니다 약간 좀 어떤 조금 컴팩트하네요. 메탈을 확 이렇게 편안한 연주감을 좀 더 주기 위한 정마토가 이거 치면 날아가겠다 날아다니겠죠. 네 솔리드 메이플 탑에 체인버드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지금 오늘은 다 사사프라스였는데 네, 베이스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렉의 쿼터스원 으로 재단이 되어 있고요.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의 엔듀어 넥 프로파일입니다. 스트링 락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리치라이트, 지판 공유반 지름은 508mm, 스케일 길이는 635에서 648로 가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4 제스카 오일 10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맥에는 써 알드리치 넥 픽업, 브릿지에는 네 역시 써 알드리치 브릿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브릿지 쪽 1단에서 보면 브릿지 오. 시리즈 험버커고요. 예. 2단이 넥 이너 브릿지 이너 패럴렐입니다. 오. 3단이 넥 아우터 브릿지 아우터 네 패럴렐이고요. 그리고 4단이 넥 아우터 싱글 5단이 넥 시리즈 험버커입니다. 이게 브릿지는 네. 스트랜드버그 EGS 예. 레브 7 피스트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트리키한 플레이보다는 정통 메탈 사운드를 지향하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로 볼게요. 네. 이게 딱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플루언스 픽업하고 차이가 나는 게 네. 플루언스 픽업은 약간 그 레조넌스 공명감이 느껴지는 그런 네. 클린톤이 있잖아요. 네. 살짝 그 어쿠스틱한 네. 질감이 네. 좀 같이 느껴지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없고요. 네. 바로 드라이하게 그냥 톤이 빡빡 나오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플루언스 픽업을 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야 이거 이렇게 약간 피에조스러운 질감까지도 표현이 되는 이런 델리케이트한 톤에서 개인이 충분히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밟으면은 빡! 이 느낌이 네. 좋은데 얘는 지금 클린턴을 들어보자마자 개인 작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본 피지컬을 봤을 네. 때 이미 느낌이 오는 거. 자 알드리치입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프론트 싱글 예. 드라이감이 거의 없죠. 네. 네. 솔리드한 사운드. 그 다음에 3단 아우터 싱글이죠. 예, 아우터. 예상이 돼. 예. 그 다음에 이너 싱글 리어 험버커 브릿지 험버커 뭐 마샬루. 손을 가만두지 않는구만 마샬루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험버커 네. 오 굿 그럼 싱글 세다. 다음에 아우터 싱글. 그 블루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묘하게 섞어서 치시는군요. 다음에 브릿지 엄버커
살짝 오버드라이브 딸려오는 것 같은 출력이죠. 그러니까 저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굿. 레드락. 신기하다. 네, 레드락 들어볼게요. 강력합니다. 마샬 마샬이 들어볼게요. 이야 멋진 사운드네요. 네. 네, 그럼 바로 메이킹해서 클린톤의 공간계 좀 묻히고 네. 솔로톤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장장 팬더 앰프로 갈까요? 브로스 빼고 예. 야, 이야. 아 정말 봐도 신기한 시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요 기타로는 페리퍼리의 오메가라는 곡을 와, 들려드리려고 오메가. 합니다. 오메가. 네. 자, 오메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 이 오메가 이게 마토 씨의 또 마지막 시연곡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예, 어떻게 또 마지막을 또 오메가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저희가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진짜 버즈비의 어떤 컨텐츠 퀄리티를 마토 씨가 엄청나게 네, 수직 상승시켜 주셨다고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히 잘 마치시고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네,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일 바빠졌다고 또 아이,
어지비는 좀 약간 네. 이러면 너무 서운할 거야 진짜로. 어, 누구세요? 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가기 전에 술을 좀 든든히 먹여 보내야겠다. 취해서 보내. 코를 좀 꿰놔야지 이제 다시 네. 돌아오지. 자 이렇게 멋진 시연까지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Back in Black 드리겠습니다. Back in Black. 네. 알겠습니다. Back in Black. 이래서 까막 앰프도 까맣게 만들고 기타도 까맣게 만들었구나. All Black is back. All Black is back.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이게 아까 그 솔리드한 그런 사운드 그런 직관적인 메탈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그 명작 게임 중에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네, 아, 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저 완전 광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광팬이죠. 진짜 지금 표정에 진심이 네. 묻어나와. 메탈 기어 솔리드. 아 메탈 기어 1, 2 있잖아요. 네네. 솔리드 시리즈 말고 1, 2는 제가 이제 기기의 한계로 못해봤는데 아~ 메탈 기어 시리즈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엄청난 광팬이에요. 그게 시리즈가 상당히 많은데 나 스네이크 바지도 있어. 정말요? 아, 대박. 리미티드 에디션. 그죠. 그 명작 게임 잠입 액션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장르를 구축한 네. 네. 그런 게임. 오 진짜 지금 진심이 네. 묻어납니다 표정에. 제가 꿈 중에 하나가 뭐 해외 투어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아티스트를 만나는 것보다 전 죽기 전에 히데오 코지마라는 감독을 꼭 한번 만나. 아 네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게임의 그 제작을 총괄한 사람에게 감독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도 거의 최초. 아 그렇죠 최초. 어, 네. 영화적인 기법을 쓰면서 맞아요. 거의 최초로. 아, 네. 그러니까 어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어떤 감성을 하나 또 공유를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 어, 메탈. 솔리드 메탈 기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리드 메탈 기어. 네, 솔리드한 사운드의 메탈 기어. 이딱 한주평 생각하다가 갑자기 메탈 기어 솔리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저 갑자기 상상도 안 하던 게 나와가지고 흥분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이고요. 네. 마토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79점. 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7점입니다. 따단. 마토 씨가 요게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270대까지 내려가니까 가성비를 꽤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많이 주셨습니다. 오히려 뭐 디자인에서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디자인 올블랙 네. 약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고요. 어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한. 전반적으로 점수가 70점대 원래 스트랜드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점수대가 70점대 중반이거든요. 네. 73에서 아, 6 사이. 예. 어. 근데 오늘은 76점대에서 80도 찍었고 네. 네, 77까지 해서 오늘은 뭔가 아무래도 이 스트랜드버그 자체가 400대로 넘어가게 되면 가성비에서 네,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300만원 언더에서 270에서 300 사이에서 가성비를 막 일단 15, 16, 17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고득점이 아주 잘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번 나왔을 때 4대 평균으로 내자면 오늘이 압도적으로 네, 높았죠. 고득점이었던 그런 시리즈였고요. 마토 씨의 또 우리 버즈비와의 콜라보레이션 시즌 1을 마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리뷰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석별의 정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스트랜드버그의 NX 시리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토 씨는 네, 더 좋은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돌아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